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건 참, 우리가 미국 대통령 복도 타야 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려면은. 네. 아,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예. 정말 별의별 걸 다 고민해야 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유. 참, 그 대한민국 민중으로 사는 게, 이게 극한 직업입니다, 정말로요. 투쟁도 해야 되고, 예. 멈출 수도 없고,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그분의 심기도 헤아려야 되고, 네, 뭐, 저는 솔직히 그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예. 그 대통령님의 심기도 헤아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짐작하셨겠지만, 외교를 개뿔도 모르는 제가 외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일은 없고요. 에이, 별 말씀. 예. 아, 진짜로요? 그래서 경제학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저는 2019년 3월 27일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3월 26일 밤 11시 9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한 11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 총수의 이사 연임을 주주총회에서 막아냈느냐 결판이 날 겁니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네. 어젯밤 8시경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예. 네, 내부에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모양인데 거의 5시간 넘는 격론 끝에 다행히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매우 현명한 결론이었다고 믿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주총은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저 말고도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양호를 몰아내는 일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 부디 이 열망의 결실을 맺어서 2019년 3월 27일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조양호를 쫓아내는 역사적인 날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자, 이현배 기자님, 만약에 조양호가 물러난다면은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아마, 내일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팝콘각으로 미리 좀, 그 의미를 좀 따져본다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하루나 이틀쯤 있다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한 번도 재벌 총수를 몰아낸 적이 없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물론 이번 일은 일하고 있는 임기 내에서 몰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다시 선임되겠다는 걸 막은 거긴 하지만 이런 일 자체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물꼬가 터지면 이제 앞으로 임기를 마치는 재벌 총수들 중에 도저히 경영을 맡기면 안 되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역사적인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부정탈까 봐 이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결말을 아마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부디 3월 27일이 그 역사적인 하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며칠간 있었던 북미 관계를 요약부터 한번 해보죠. 저희 김영민 PD님께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결렬은 미국 쪽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결국 이 협상 결렬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뭐 이 사람의 입김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반발을 합니다.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핵개발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어조도 내비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난주 금요일에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보였습니다. 북한이 개성사무소에서 철수한 당일에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위터로 오늘 재무부에서 중요한 조치들이 이뤄졌다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 그 새끼, 씨발 새끼. 기뻐를, 그 기뻐에 씨발 남을 게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남의 나라 일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전날 재무부가 서슬퍼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다음날 보스가 뒤집어버리니까 뭐 백악관 분위기가 개판이 됐겠죠.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의 이 트윗으로 미국 행정부가 벌집을 쑤신 듯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아무튼 모양은 무지하게 웃기게 됐는데 미국의 강경 대응을 트럼프가 뒤엎어버렸습니다. 네. 미국 쪽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저는 좀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뭐 하여튼 브로맨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25일에 미국의 신호에 화답을 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사흘 만에 일부 인력들을 복귀시켰습니다. 짐작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지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일들이고 일단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높은 고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게임 이론 차원에서 100점 만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빨리 잘 수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전히 게임이론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티포텟이라는 게임이론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티포텟이라는 게임이론의 전략은 이른바 보복전략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쯤 됩니다. 예. 경제학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는데 두 범죄 용의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은 다음에 야, 네 동료보다 먼저 범죄 사실을 불면 너는 무죄로 풀어줄게. 대신 네 동료가 너보다 먼저 불면 너는 사형을 당한다. 네 동료는 무죄를 받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실제로 해보면 각각 다른 방에 갇힌 범죄 용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를 배신하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다 동시에 배신의 버튼을 눌러버리죠. 만약에 두 명이 서로를 믿고 신뢰했다면, 그래서 불지 않았다면 훨씬 낮은 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두 용의자가 동시에 서로를 배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배신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훨씬 높은 형을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기심을 칭송하는 주류 경제 전제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게임을 해봤더니 두 사람이 각각 최대한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두 사람에게 협동하는 것보다 다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웅딱짓 했다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면 그런데요. 여러 번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한 판 해보면 둘 다 배신의 버튼을 눌러서 뻘짓을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면 어라? 전판에 내가 배신 버튼을 눌렀더니 둘 다 바보 됐네? 뭔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없을까라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이까지도 제가 여러 차례 경제의 속살에서 말씀드린 복습 부분인데요. 이 여러 차례 상황을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학자가 대회를 엽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수십 차례 반복했을 때 어떤 전략이 가장 우수한지를 확인하고 싶으니 전 세계의 고수들이여 각자 게임 전략을 가지고 이리로 와서 붙어봅시다 라는 컴퓨터 리그전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열었을 때 첫 번째 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을 했던 전략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티포텟이라는 전략입니다. 티포텟이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협동의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즉각 응징 혹은 즉각 보답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판에 상대가 나를 배신했으면 다음 판에 무조건 응징으로 보복을 합니다. 아. 반면에 전판에 상대방이 나에게 협력 버튼을 누르면 나도 무조건 다음 판에 협력 버튼을 눌러서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지하게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전략이 첫 번째 대회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엑설로드가 이 전략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두 번째 대회 때는 티포텟이 1차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디포텟을 이기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전부 도전을 했고 도전했던 전략만 63개가 됩니다. 63개 전략끼리 리그전을 했으니 전체 시합수가 4,000판 가까이 벌어집니다. 어마무시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시합에서도 티포텟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티포텟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반복 게임에서 최강의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티포텟 전략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회에 참가한 전략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요스라는 전략인데요. 요건 한마디로 얍시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얍시리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요스도 티포텟과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합니다. 그런데 요스, 이 얍시리가 티포텟과 다른 대목은 아주 가끔 무작위로 상대의 등을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10판 하면 한 판은 무조건 배신을 한다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판은 전부 티포텟을 따릅니다. 이 전략의 요지는 상대를 방심하게 하는 거죠. 계속 티포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 얘는 티포텟이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협력했으니까 나도 협력할게 라고 방심하는 순간 무작위로 한 판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요스를 티포텟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대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열 판 중 한 판 무작위로 뒤통수를 때리니까요. 열나 얍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게임끼리의 경합이기 때문에 이런 얍실함도 충분히 허용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얍시리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얍시리가 승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얍시리가 단판 승부에서 티포텟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다른 모든 전략과 붙어서 얻은 점수를 총합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이거든요. 티포텟은 얍시리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패했는데 다른 시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따서 종합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얍시리와 티포텟 대결은 아주 팍빙의 차이로 얍시리가 간신히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양쪽이 딴 점수를 보면 둘 다 개판입니다. 거의 최하점 비슷한 걸 받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얍시리는 다른 전략들과의 대전에서도 형편없이 낮은 점수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나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티포텟과 얍시리가 서로 대전을 합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배신하면 배신하고 이러다 보니 둘 다 협력이 좋다는 판단 아래 어느 순간부터 둘 다 협력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포텟이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어느 한 판에서 얍시리가 배신 버튼을 누르면서 티포텟으로부터 점수를 땁니다. 그러면 티포텟은 다음 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라, 이 자식이 지난 판에서 나를 배신했네? 당연히 티포텟의 원칙대로 다음 판에는 배신으로 응징합니다. 이게 티포텟의 룰입니다. 그런데 얍시리도 티포텟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판씩 뒤통수 치는 거 빼고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앞판에서 얍시리 입장에서 보기에 티포텟이 배신의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응징으로 배신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티포텟 입장으로 옵니다. 어라, 쟤가 또 나를 배신했네? 나도 배신. 얍시리는 어라, 저 자식이 전판에 또 나를 배신했네? 나도 응징. 이래서 티포텟과 얍시리는 얍시리가 배신을 때리는 순간부터 판이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상대를 배신합니다. 이걸 메아리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계속 배신의 메아리를 치다 보면 두 전략 모두 쫄딱 망해버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대회 한 판 게임을 해보면 점수가 원칙적으로는 0점에서 1000점 사이에 나오는데 실전에서는 보통 200점에서 600점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점대를 얻으면 망한 거고요. 500점을 넘으면 꽤 잘한 겁니다. 디포텟은 게임마다 504점 정도를 평균으로 얻어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데 얍시리와의 대전만큼은 디포텟이 고작 236점밖에 못 얻습니다. 여기서 평균 다 깎아먹었어요. 그리고 얍시리 요스는 몇 점을 얻었느냐?
얘도 241점밖에 못 얻습니다. 단판 승부에서 티포텟을 이겼지만 그 점수가 거의 최하점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게임을 할 때 갑자기 뒤통수를 한번 훅 쳐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은 남도 망하고 자기도 폭망한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의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갑자기 훅 하고 배신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판을 훅 하고 엎을 때 저는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와, 이러면 나가린데 싶더라고요. 겁이 너무 나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못 드린 겁니다. 왜 섬뜩했냐면 이전까지 양쪽 플레이어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전형적인 티포텟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쪽 다 협력하는 것이 양쪽에 모두 이익이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이러니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면서 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양쪽 다 게임 이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차 북미회담 직전에 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에서 미국이 뒤통수를 확 쳐버린 겁니다. 이때 느낌이 아, 미국이 얍실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얍실이 전략이었다면 이건 북한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북한 뒤통수를 쳤어요.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티포텟 전략에 따라서 당연히 보복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얍실의 전략은 한판 뒤통수를 때린 이후엔 다시 티포텟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전판에 북한이 보복한 걸 보고 미국도 또 보복합니다. 그럼 북한은요? 또 보복합니다. 피차 계속 보복의 메아리를 주고받다가 북한은 경제 문제 못 풀고 트럼프는 자기 공적 싸울 수 있는 지역을 통째로 날리고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이러는 거죠. 섬뜩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실제로 며칠 동안 벌어진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얍실의 전략 비슷하게 배신을 확 때렸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할 수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 합니다. 당연한 보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보복에 나섭니다. 재무부를 앞세워서 추가 제재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볼턴은 신나서 그걸 리트윗하고 앉아있고요. 어우, 이때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이 메아리가 반복되면 끝장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됐으면 북한의 다음 수는 더 강경한 보복밖에 없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끝없는 배신의 메아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멈추더라고요. 아니야, 추가 제재 안 할게 하고 얍실이 전략에서 물러나서 다시 협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 제가 진짜로 어휴, 살았다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북한의 태도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게임 이론의 고수는 상대가 아무리 앞에서 개난리를 부려도 전판에서 상대가 협력으로 돌아오면 쿨하게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게 티포트에서 원리입니다. 이건 제가 내일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포텟의 핵심은 보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과거를 불문하고 전판의 협력으로 돌아오면 포용하는 것이 티포텟의 원칙입니다. 요건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티포텟 전략에 충실했던 북한은 과연 트럼프의 저 전술 변화에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만약에 북한이 쿨하게 협력 시그널을 보낸다면 고수인 겁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는 다시 정상화될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응이 매우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연락사무소에 인력을 복귀시키면서 다시 협력의 버튼을 누르는 대열로 들어섰죠. 이 정도면 티포텟의 고수다운 면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간 한시름을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하자면 이게 뭐 매일마다 바뀌어서 어떻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녹음 시간 기준으로 3월 26일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는 게임 이론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북한은 매우 충실한 최강의 전략 티포텟을 고수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때 얍실이 전략을 사용해서 조금 뭘 더 얻으려고 했으나
양쪽 다 망하는 길로 들어설 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되돌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이론의 고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 베트남에서 얍실이 전략을 사용 안 했다면 완전 만점이죠. 그 대목에서 감점이 있는데 배신의 메아리에 빠져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멈춘 건 저는 매우 고수다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행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부디 양국이 디포텟 원칙에 따라서 서로 협력 버튼을 누르는 것이 피차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 이 이야기를 이어서 게임 이론 이야기를 하루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네. 이번 일을 통해서 네. 트럼프를 그동안 좀 무시했던 네. 그 좀 정서가 있었는데 네. 반성했습니다. 예. 고수의 풍모가 있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 협상은 네, 고수의 풍모가 있습니다. 네, 과학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이렇게까지 네. 쫄깃쫄깃하게 전 세계를 네. 뒤흔드는 네.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고수입니다. 네. 예.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말씀드려도 되나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보면 고수의 풍모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뭐 항상 네.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럼요. 기회했다면 네. 뭐 저, 형님이죠. 그때부터 트럼프는요. 트럼프 형님입니다. 형으로 모십니다. 예, 예. 네, 한반도 평화만 가져다 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텀블링합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